내가 누군지 모르지? 여러분, 저기 아까 천국은 마치 찬양했어요? 그걸 내가 만들었어. 그 노래를 내가 만들었어. 근데 언제 만들었느냐면은 2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었어. 그리고 또 내 안에 부어 주소서 그거 알아요? 그것도 내가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참 우리 어린이들 방학에 많이 모여주셔서 고맙고, 우리 어린이들을 오늘 인형극 잘 보고 은혜 받으면 이따 풍선 하나씩 나눠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따 집에 갈 때 하나씩들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노래를 와서 이제 찬양을 잘해야 돼. 천국은 마치 찬양. 그걸 잘해야 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아이고, 잘했어요. 이 어린이들 잘했으니까 풍선 하나씩 주겠어요. 자, 풍선 하나. 이건 뭐냐면은 로켓을 날려보겠어요. 로켓. 자, 이거 잡아봐. 꼭 잡아. 그렇지. 꼭 잡고 있어.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네가 놓는 거야.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우와! 다 됐어요. 박수. 이거는 아주 왕풍선이야, 왕풍선. 나와봐. 꼭 잡아. 이거 놓치면 안 돼. 꼭 잡아. 다 같이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어디 가? 박수. 아, 그래. 너도 해보고 싶어? 아유, 참. 아, 우리, 야, 해피버스데이 한번 날려보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우와, 크게 좀 틀어주세요.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지 녹음 전할 수 있네. 은하래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실 때에 좀 크게. 네, 우리 안 날려본 사람 날려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이 어린이 한번 날려보자. 이 어린이 준비. 다 같이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온 발로 막 때려. 때려. 와, 전도사님에 돼갔네. 네. 아유, 좋았어요. 잘했어요. 하나씩 받아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옳지. 저 맞아보고 싶어요. 이거 맞아보고 싶어? 일로 와. 내가 이걸로 나가 때려줄게. 이걸로 맞아보고 싶다고? 일로 와.
미안하다, 뽕. 자, 한번 날려보겠어요. 자, 시작! 뿅! 야, 나, 두세요. 와, 제일 멋있었어. 제일 멋있어. 박수! 아주 옛날에, long, long ago, once upon a time, 매우 오랜 옛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한번 봐. 하나님이, 짜자자잔, 하늘에 커다란 태양을 만든 자, 짠! 밤에는 달을 만들 자, 짠! 별들도 만들어야 되겠어. 맞아. 많은 별들을 만들자. 번쩍번쩍. 아니야. 이 땅에 멋진 꽃들과 식물이 자라게 하자. 그렇지. 바로 그거야. 꽃들이 자라게 만들자. 짠. 오, 꽃봉우리가 펴야 되는데. 이게 꽃이 펴야지. 짠. 이렇게 하나님이 꽃들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배추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잖아. 움직이는 걸 만들자. 그렇다면. 응, 알았어, 알았어, 알고 있어. 맞아. 선생님, 조용히. 맞아. 막 날아다니는 새, 잠자리, 벌, 나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어. 짜자자잔. 우와. 잠자리다. 히. 그런데 잠자리는 말을 못하는 거야. 응? 말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말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자. 이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하늘에 끼룩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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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어유, 그러더니 예쁜 새들을 만든 거야. 아, 예쁜 새들을 만들었어. 그런데, 네, 이런 새들이 깡충깡충 뛰지를 못하는 거야. 에이, 그래, 깡충깡충 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애니멀,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강아지. God created many, many animals. 강아지. 응? 강아지. 와우, 그래요, 맞았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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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쁘다. 응? 야, 노들이 너무 멍멍멍멍.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만들었는데, 문제가 보니까 뭐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찬송도 안 부르는 거야. 맞아. 얘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래. 짐승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개한테 아무리 컴퓨터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그래도 100년을 가르쳐줘도 걔가 컴퓨터를 이해할까 못할까? 못해. 걔네들한테는 지능이란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게 있는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입으로 다 직접 불어가지고 만들어야 돼. 입으로 불어서 만들자. 입으로 불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입으로 직접 불어.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바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직접 입으로 불어가지고 생기를 불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내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존귀한 거야. 이번에 트르키에서 지진 나가지고 사람이 막 깔려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하려고 그러죠? 근데 돼지 열병 걸리면 왜 돼지를 다 땅속에 파묻어? 돼지 열병 걸렸다면 그냥 한 5만 마리, 6만 마리를 땅속에 다 파묻어버려, 돼지들은. 왜?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존귀한 거야. 알았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귀하다. 예, 이게 돼지 10만 마리여고도 바꿀 수가 없는 존귀한 게 사람이야. 그게 왜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예?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어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 펌프는 없죠, 여기. 있어요? 펌프? 거기 있을 것도 가지고 와봐요. 그것도 입으로 불어야 돼. 펌프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 진짜. 이것도 이제 입으로 불 수도 있는데 없으면 이걸로 해야죠, 뭐 어떻게. 없어요. 없어. 안 가지고 왔네. 그냥 일로 와요, 그냥. 있어요. 일로 와 보세요. 아, 왜냐면은 쪼쪼쪼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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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쪼쪼 일로 오세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네. 와우. 아이고.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들어왔어. 이 사탄이는 아주 나쁜 녀석이야. 이게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졌어. 하나님을 싫어해. 이게 사탄이야. 마귀. 이 마귀가 뱀의 속으로 쏙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뱀을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고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뱀 엄마가 볼 땐 이쁘같지. 근데 우리가 볼 땐 모든 동물이랑 모든 곤충이랑 모든 벌레들 다 싫어. 넌 다 싫어? 엄마가? 엄마가? 그런데 이 뱀은 이게 특별히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 거야. 왜냐면 마귀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 뱀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네, 우리 어린이들도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벌써 뱀이 들어온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동산의 나무 열매를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맨 처음 만든 하와한테 꼬시는 거야. 하와야, 하와냐. 어머, 왜? 이거 왜 안 따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안 죽어! 뭐? 먹어도 맛있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보약이 돼. 먹어봐. 안 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괜찮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정말이야? 그럼. 먹어봐. 이 뱀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뱀의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 하나를 그만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벌을 받으려면 지나봤지. 왜 또 남자를 또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아담, 아담. 왜? 이거 먹어봐. 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괜찮아. 나 먹었더니 아주 괜찮아. 맛이 되게 좋아. 정말 먹어도 될까? 그래, 먹어봐. 그래가지고 아담이도 이걸 또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나도 하나님이 무서워졌어.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숨었어. 나 숨차. 숨어. 이게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야. 이게 마귀의 마음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마음속에 이게 마귀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마귀가 들어와서 술 많이 먹고 담배 피고 싸움질하고 나쁜 친구하고 놀러다니고 그러면 교회가 나오고 싶을까? 나오기가 싫어질까? 싫어요. 주일날도 교회 나오기가 싫어. 아니 우리 친구하고 놀러 가야지 그러면서 이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우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이 그냥 그때부터 남의 가지고 있는 걸 막 뺏는 거야. 야,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어, 내 거야. 뭐가 네 거야. 내놔, 빨리 내놔. 뭐 칼을 만들어 가지고, 야, 야, 빨리 죽어, 빨리.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칼로 찌르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분하다. 난 그걸 화살로 쏴야지. 야뾰! 정확하게 맞았네. 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화살을 쏘는 거야. 또 야뾰! 그러니까 너도 해보고 싶어? 이따가 해, 이따가. 이따가 여기다 놓고 갈게, 이따가. 저는 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들 서로들 칼싸움하고 핵폭탄 날리고 그래. 어떤 사람 또 핵폭탄을 날려. 이번에 또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뿅! 오! 어휴! ICBM이다. 어휴! 하늘에 올라가서 안 떨어져. 이야, 저건 대단해. 인공위성이야, 인공위성. 그래가지고 맨날 이런 죄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된 거야. 아이 큰일 났어. 사람들이 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거야.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어. 왜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딱 귀신을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하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안 믿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나를 안 믿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야. 이렇게 십자가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들 울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어.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묻혔는데 3일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야. 어?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이상하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는 여기 있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부활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나를 온 세상에 전하라. 어떻게 전해요? 간단하다.
교회를 세우면 된다. 예?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어, 요렇게 세우면 된다. 요렇게. 아, 요렇게 세우면 된다. 아니, 밑에도 있어야 돼. 응, 알았어, 알았어. 예수님이 믿은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천국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어린이들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죄를 짓다가는 나중에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어휴, 지옥은 무서운 곳이야. 끔찍한 곳이야. 거기 하면 이제 마귀들이 그냥 막 창으로 막 찔러야 돼. 마귀들이 그냥 푹 푹. 그래도 안 죽어. 어이, 무서워. 끔찍해. 그러니까 지옥은 가면 돼한데,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만 아멘! 아멘! 부자와 나사로.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커다란 부잣집이 있었어요. 아, 이 부잣집에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송도에서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야. 이 집이 100억짜리 집이야, 100억. 요새 땅값이 올라가지고 200억 됐을 거야. 그리고 빌딩 엄청 많어. 이 송도에 있는 빌딩의 반은 내 거야. 이렇게 돈이 많아. 아, 그런데 아니, 내가 나이가 70이야. 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그 돈을 다 누구한테 주지? 여러분한테 줄까요? 네. 에휴, 웃기는 소리 마. 내 혼자 다 쓰고 죽을 거야.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저녁 7시만 되면 잔치를 벌려서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는 거야. 그래서 난 하루에 밥을 9번씩 먹어. 똥을 15번씩 싸. 오줌을 30번씩 싸. 얼마나 많이 먹는데. 또 들어가서 술을 마셔야 되겠구만. 오늘은 한우갈비찜을 했어. 한우갈비찜. 소를 5마리나 잡았어. 자, 빨리 가서 먹어야 되겠다. 어,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불쌍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아, 이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굶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배고파요. I am hungry. 배고파요. Help me. 도와주세요. 나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난다. 와, 여기서 맛있는 고기를 얻어 먹어야 되겠다. 어, 뭐라도 얻어 먹어야 살 것 같아. 근데 여기 아저씨가 엄청 무서워. 잘못했다간 매 맞는데. 그래도 불러봐야지. 아저씨, 누구야? 누가 날 불렀어? 응? 친구들이 나 불렀어요? 응? 그럼 누가 날 불렀지? 응? 어, 이상하다. 이상해. 어? 그거 이상하다. 응? 누가 날 불렀지? 야, 깜짝 놀랐네. 야, 이 녀석아, 네가 날 불렀어? 네. 깜짝 놀랐잖아, 이놈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얘들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졌잖아. 죄송합니다. 아, 왜 아이고, 죄송하지 마! 죄송하지 마. 예, 예, 예. 근데 날 왜 불렀어?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야, 저쪽으로 가. 죄송하지 마. 응. 왜 불렀어? 아저씨. 왜? 너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러는 거지? 정답입니다. 아유,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다 있어? 거지 같은 놈이 아니고요. 거지입니다. 아유. 니네 내가 왜 너한테 밥을 줘야 돼? 왜냐면요. 왜? 제가 배가 고프걸랑요. 뭐야? 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요. 아저씨, 먹다 남은 갈비라도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너한테 갈비를 왜 줘? 그러면 라면이라도 주세요. 야, 이놈아! 우리 집에 그런 라면 같은 건 없어. 그럼 밥이라도 주세요. 없어? 김밥이요. 김밥이 어딨어, 이놈아? 그러면 치킨 남은 거 없어요? 없어? 에이, 난 너무 배가 고파요. 야, 너한테 줄 밥은 없어.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집 한 백 해주려고 내가 돈 벌었는 줄 알아?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아저씨. 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가. 뭐야? 착한 사람이 돼야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셔야 돼요. 아니, 이놈이. 너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아저씨 왜 그랬어요? 너 매, 이걸로 매 좀 맞자. 아저씨 때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 참으세요. 이놈이 여기 아이고 또 나쁜 녀석 같으니. 아, 내가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데 술을 먹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서 술 맛을 깨느냐 말이야. 나는 저런 거지한테는 절대 돈을 안 줘요. 거지한테는 밥을 안 줘. 나는 돈 많은 사람만 불러다가 맛있는 고기와 술을 대접하는 거야. 너희들도 거지가 되면 안 돼. 저 아저씨 너무 무서워. 근데 왜 때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분하다. 억울하다. 날 갖다가 거지 취급을 해? 하긴 내가 거지는 거지지. 그래도 나는 보통 거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사로. 내 이름은 나사로야. 나는 비록 거지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해.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는 거지지만 죽으면 난 천국에 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안 되겠다. 저 할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어. 저렇게 살다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간단 말이야. 내가 전도를 해야지. 할아버지! 너 누구야?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니, 너 왜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왜냐면요. 왜? 집이 없어요. 뭐야?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죠. 그래서 어쩌자고? 아저씨, 그렇게 살다 죽으면 100% 지옥가. 뭐야? 아저씨, 하느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뭘? 공동묘지 가지, 어디 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 지옥 가요,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워요.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찜질방이야? 와이! 찜질방보다 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워?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지옥은 이렇게 뜨거워요.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셔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요, 아저씨. 너 나가. 아유, 아빠. 아유.
야 이놈아,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놈아? 그건 다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없어.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 어린이 여러분, 천국 있고 지옥이 있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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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있다고 그랬는데 왜 혼자서만 없다고 그래요? 나중에 지옥 가면 정신 차릴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왜 지옥을 가? 난 지옥 갈 일을 한 적이 없어. 어? 예수님 안 믿는 것만 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야 이놈아? 난 그러고 필요 없어. 빨리 꺼져.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 믿어요. 아이고 아이고 야 예. 아, 귀찮은 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귀찮어. 아유,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어디 갔지? 저 위에 있다. 아유, 이제 집에 갔을 거야. 아저씨, 아, 야. 저 밑에 있다. 아유, 이제 집에 갔을 거야. 어휴, 귀찮은 놈. 아저씨, 예수 믿어요. 아저씨, 이렇게 나사로는 부자 아저씨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지만 부자 아저씨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추운 겨울날 나사로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또 몸이 아파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갑자기요.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니라. 예? 근데요?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 어디로 데려가요? 내가 너를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왔다. 왜?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요? 나는요, 돈도 없고, 그리고 집도 없고,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정말 냄새난 거지예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거지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너 이런 노래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돈으로 못 가는 게 하늘나라지. 그럼 뭘로 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잘했어요. 자,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꾸나. 와, 정말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날 따라와. 와,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천국을 가거든요. 내가 천국 가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와요. 잠깐만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지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나사로와 천사는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얼만 있어서 이 부자도 죽고 말았어요. 부자는 그만 뇌졸중에 심근경색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겹쳐가지고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답답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너무 많이 먹었어.
웃음이 답답해. 누구세요? 나는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 마귀니라. 마귀? 내가 왜 지옥을 가요? 그럼 어딜 가? 천국에 가야죠. 천국 없대며? 있어요? 있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늦었어. 넌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넌 지옥 가야 돼. 싫어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난 절대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돼요? 아, 무서워요. 안 가요. 안 가요. 너 매맞고 갈래? 좋게 말할 때 갈래? 아무래도 얘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러지 마세요. 자, 갈 거야? 갈게요. 자, 따라와.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아, 나 지옥 가기 싫어. 이렇게 부자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아, 그렇다면 아, 천국에 간 나사로와 아, 지옥에 간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먼저 우리 천국으로 간 우리 나사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와, 아름답다. 뷰티풀. 원더풀. 우와, 이 천국은 먹을 것이 많았어요. 나는 이 천국을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던 거지가 오늘 천국으로 오는 날이에요. 내가 여기 숨었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지. 와, 너무 좋아. 아름다워. 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천국에 오게 된 거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아,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아, 아브라함,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그래, 네가 세상에 살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지. 그런데도 주일날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단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된 거야. 와, 고맙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머리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면류관이야. 나도 하나만 줘. 나도 하나만 줘. 아, 걱정하지 마.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씌워준단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면류관 수여식이 있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천국에 오면은, 다 면류관을 씌워준단다. 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죠? 안 떨어져. 와, 진짜 안 떨어지네. 우와, 신기하다. 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천국 구경을 다녀야 되겠다. 이 천국에는 놀이공원이 엄청 많아요. 한 5천 개가 넘을걸. 그거 다 구경하려면은 아마 한 10년이 걸릴 거야. 아유, 그리고 롯데월드 같은 건 여기 이런 데 없어. 그런 건 너무 시시해요.
아주 아름다운 곳만 있어요. 자, 우리 천국 구경하러 가자. 근데요. 왜? 이상하다. 왜? 천국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요? 뭐, 뭐야? 나 라면 사 먹어야 되는데, 라면, 날마다 나 컵라면 이렇게 끼니를 때웠단 말이에요. 나 컵라면 사 먹어야 돼요. 아, 천국에 와서 왜 컵라면을 먹어? 응? 난 돈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엔 돈이 필요 없어요. 예? 천국에선 이렇게 봐라. 먹을 게 이렇게 천지야. 응? 와, 저기 있는 거 다 공짜예요? 그럼. 어,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왜? 그럼 내가 막 따먹어도 돼요? 그럼 저거 다 네가 따먹어도 돼. 저거 하나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배가 안 고파. 우와! 어, 우와! 근데 애들이 저 강물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응. 전국은 겨울이 없어가지고 1년 내내 수영을 해도 괜찮아요. 우와! 정말이에요? 그럼. 근데 에휴 더러워. 아니 왜? 애들이 수영을 한다고 왜 물을 막 마셔요? 저, 아유, 더러워. 아니, 저게 왜 더러워? 애들이요, 수영을 하다가 몰래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시면 오줌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랬지? 뭐가 안 그래? 내가 다 알아. 천국에서 노동 오줌을 안 싸요. 예? 그럼 화장실도 없어요? 없어. 우와, 신기하다. 천국에선 더러운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만 사는 거야. 우와, 그럼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요, 에게게, 겨우 1000년. 그러면... 백만 년이요. 에게게 겨우 백만 년. 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잘 봐라. 예. 전국에서는 예.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와. 나도 한번 해볼게요. 여... 영원히요? 아이고 미안해요 할아버지. 그래, 천국에선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거야. 와,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시작. 아유, 숨 차요. 근데 이상해요. 또 뭐가 이상해? 왜 부자 아저씨는 안 보여요? 아, 부자 아저씨가 여기 왜 와? 그 아저씨는 돈이 엄청 많았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엔 못 와요. 그 아저씨는 집이 엄청 컸어요. 집이 아무리 커도 여긴 못 와요. 빌딩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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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요. 그래도 여긴 못 와요. 어? 그러면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어. 뭐? 나 지옥 한 번만 구경시켜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천국에 와서 왜 지옥을 구경시켜 달라고 그래? 한 번만요. 에? 할아버지 한 번만 구경시켜 주세요. 에? 할아버지 한 번만요. 아니, 참 이상한 녀석 다 봤네. 아니, 천국에서 천국을 구경해야지 왜 지옥을 구경시켜 달라고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참 이상한 녀석 다 봤네. 좋아,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딱 5분 동안만 지옥 구경을 시켜주겠어요. 그 대신에 다시는 지옥 구경시켜 달라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요 할아버지. 자, 그럼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우와, 어린이 여러분, 지금 제가 지옥 구경을 가거든요. 어린이 여러분 빨리 와요.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 어린이 여러분, 내가요 지금 지옥에 가서 부자 아저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서 구경할 거예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자, 이 부자가 살고 있는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지요?
아, 우리 지옥은 과연 어떠한 곳인지 우리 한번 잠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주 아주 끔찍한 곳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접 보기 전에는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 나 좀 살려줘요. 아우, 목이 말라. 뜨거워. 이곳은 먹을 것이 없어. 가위. 목이 말라. 이렇게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걸. 누구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것이 혹시 저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렇다. 나사로는 돈도 없고 날마다 우리 집 앞에서 밥을 빌어먹던 거지인데 어떻게 천국을 갔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천국에 온 것이니라. 나도 나의 때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자고만 그랬으면 나도 천국에 갔을 텐데. 저 아저씨 딴소리 하시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저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저씨,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절대 내 말을 안 듣고 그랬잖아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나서로야, 나 좀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요? 저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게 주세요. 안 된다.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예? 나도 천국 가게 해줘요. 나도 천국 가게 해줘요. 이미 때가 늦었느니라.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세요. 왜? 우리 집에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나사로가 가서 전도를 해서 우리 식구들을 다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 왜요? 이미 저 세상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니며 날마다 날마다 전도를 하고 있단다.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아니하리라. 자, 더 보고 싶으냐? 아니에요. 보기 싫어요. 끔찍해요. 나 갈래요. 갈래요. 그래, 우린 전국 구경이나 가자꾸나. 나는 지옥이 싫어. 지옥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이게 뭐야? 이렇게 부자는 지옥에 가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여보세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자, 천국 가고 싶은 어린이들은 이 시간에 기도를 잘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한마음교회를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부자 아저씨는 욕심만 부리고 살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어요. 저희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